2013년 10월 1일 2013 아산시 채용 박람회가 선문대학교 아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주관으로 청소년 교육 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산시 채용 박람회는 지역 인재를 지역 기업에 정착하도록 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번 채용 박람회에 아산시에 소재하는 기업 60여 개가 참가하였습니다. 오후 10시 참가 기업 CEO 초청 간담회로 시작하여 10시 30분에 개막식 행사를 하였으며 그 이후 기업과 구직자들 간의 면접과 취업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라 이제 취업을 하러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면접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행사 중 황선주 총장도 방문하여 채용 박람회 직원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선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채용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아산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를 통해 학생과 구직자들이 취업난을 피하여 모두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지역 발전도 이루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